어떤 스트레칭 오늘은 좀 하고 계신지. 아, 예. 흉추의 가동성을 늘려주는 흉추 스트레칭, 가슴을 열어주는 스트레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어깨 운동하실 때 주로 하시는 네. 스트레칭이잖아요. 아, 맞아요. 오, 피디님. 아, 피디님. 그래서 이야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 네. 구독자분들께서 네. 그 어깨 운동 루틴에 대한 요청이 상당히 많으세요. 아, 그렇죠. 제가 네. 또 보디빌딩 대회 중에 어깨 운동을 또 엄청난 선수분들한테 많이 배웠죠. 제 어깨 운동 루틴요. 크, 이게 진짜 수백만 원짜리긴 한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흔쾌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네. 정보라고 저도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제가 이 영상에 광고 하나를 좀 태워야겠다. 이렇게 사실 저희가 여태까지 광고를 한 두세 달가량 하나도 안 찍었었는데 그 이유가 딱히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들어온 제품이 제가 봤을 때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서 이거는 꼭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찍으니까 어깨 운동 루틴 보실 겸 제품도 한번 만나보시죠. 제품 하나 줘봐. 이게 진짜 내가 많이 먹어봤는데 좋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내가 어깨 운동하면서 구독자분들한테 이걸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한번 어깨 운동 루틴 하러 가보시죠. 일단은 저는 오버헤드 프레스 첫 번째 종목 자체는 좀 스트렝스성으로 훈련하기 때문에 횟수를 많이 제한하고 5회에서 최대한 무겁게 들 수 있는 무게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회 끝나고부터 매주 1kg씩 해서 지금은 60kg로 하고 있습니다. OHP는 그러니까 안 좋은 운동이나 나쁜 운동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OHP는 확실히 어렵기 때문에 어깨 운동만으로 했을 때 뭔가 자극을 가져가기 부족하다라는 걸 얘기했었지 어깨 운동으로서 안 좋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OHP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어깨의 모든 근육을 좀 다 끌어다 쓸 수 있는 운동이고 전신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반부에 스트렝스성을 해주면 그날 운동 컨디션도 좀 좋아지고 심박수도 뛰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블리스님 루틴에는 항상 OHP를 가져가고 계신 거네요. 항상 가져갈 뿐더러 얘가 메인입니다. 메인 종목으로 여러분, 아르기닌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보통 운동하기 전이나 피곤할 때 많이 드시는 걸로 압니다. 이 제품은 아르기닌에서 더 업그레이드 돼서 효과를 극대화해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빨간 포션 리펩에는 아르기닌 뿐만 아니라 총 7종의 에너지가 들어있는데요. 아르기닌, 타우린, 천연 카페인인 과라나, 태아닌, 비타민 B, 비타민 C. 와... 활력뿐만 아니라 집중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운동할 때 사실 저는 그 마지막 10개를 목표로 하면 마지막 그 10개가 유효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횟수까지 자세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리펩은 집중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특히 오늘같이 어깨 운동을 할 때 자세를 잡으면서 끝까지 운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맛은 블루베리 쪽인 것 같은데 보통 아르기닌 대부분은 맛이 없거든요. 근데 이건 좀 맛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에너지 없거나 피곤할 때 편의점에서 몬스터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 리펩 제품은 부스팅에 도움되는 성분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고 심지어 가격도 착합니다. 요새 그래서 운동 전에 전 부스팅으로 매일 먹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특정 각도를 정확하게 고정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그 고정된 각도를 내가 허리를 꺾어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허리를 최대한 안 꺾으려고 벨트까지 도움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각도에 딱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벨트는 거의 모든 운동에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거의 안 하는데 네. 이렇게 약간 필요한 운동들이 있어요. 내가 상체 각도를 딱 고정시키고 싶은 운동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제 근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각도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고정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스미스 머신은 제가 사실 어깨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스미스를 달았는데, 근데 딱 제가 측면 삼각근 일하는 범위까지만 내렸다가 가동 범위를 짧게 해주면서 측면 삼각근이 가장 많이 일하는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러면 측면 삼각근에 과부하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면 어깨 펌핑이 좀 잘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어서 가동 범위를 제한시키고 조금 더 균형도 맞으면서 고중량도 다룰 수 있는 스미스 머신을 활용해서 이 두 번째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리펩을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피디님이 운동할 때 잠깐씩 멈춰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좀 깨어난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확실히 지금 펌핑이 좀 슬슬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업라이트 로우요? 그러니까 업라이트 로우는 사실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와이드로 잡고 이런 식으로 보면 동작을 만들잖아요. 그럼 마치 이거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의 동작과 유사하죠. 저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올리는데, 히지바를 이용하면 조금 더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고, 그리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가 사이드에서 움직인다면 히지바는 약간 몸 앞쪽으로 빠져서 앞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전면과 측면을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약간 전측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올리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 업라이트로의 자극을 못 느끼는 이유는, 네, 너무 가동 범위를 길게 가져가려고 해요. 얘를 이렇게까지 올리려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딱 여기까지만, 우리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여기까지밖에 안 올리잖아요. 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한다고 똑같이 생각하고 여기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슴선까지, 명치선까지 바벨이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멈추고 내리고 멈추고 내리고 하면 딱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동작과 똑같죠. 그래서 어깨에 자극이 엄청나게 잘 옵니다. 칠판을 보면 이해가 될 텐데, 대구 운동에는 엄청난 구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나와요? 잘 나와요. 잘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운동 종목이고요, 무게고요, 횟수를 잘 보면 점점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세트는 5회를 목표로 하는 운동이고요, 두 번째 세트는 8에서 12회를 목표로 하고, 세 번째 운동은 10에서 15회를 목표로 해요. 그 다음 업라이트 로우 같은 경우도 10회에서 15회, 사이드 레터럴에서는 20회 목표. 그러니까 지금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운동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무거운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횟수를 목표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무게를 가볍게 진행하는 편이고. 이렇게 거꾸로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떠세요? 엄청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어깨 운동을 일주일에 두 번을 해요. 그러면 오늘은 어깨를 메인으로 무겁게 하는 날은 이 순서대로 하고요, 그 다음 어깨를 보조로 운동하는 날에는 저 거꾸로 올라갑니다. 네, 엄청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냥 어깨 운동 A, B가 있는데 오늘은 A를 한 거죠. 굉장히 오랜만에, 네, 광고를 받으셨고, 네, 오늘 리펩 드셔보시면서, 네, 운동해봤는데 좀 느낌이 어떠셨나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딱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운동 어깨가 운동하기 전이랑 많이 달라졌죠. 진짜 펌핑도 잘 되고 운동도 잘 됐어요. 사실 제 운동 루틴을 공개한 거는 보디빌딩 대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또 운동이 잘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리펩을 먹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리펩에서 광고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5,000원 할인 쿠폰도 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